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현재 제가 녹화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녹화 방송을 좀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음성 소리가 잘 안 들리지. 그래, 앞으로 여러분들 조금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자, 뭐가 테스트 중이냐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요거를 구입을 했거든요. 요거를. 요거는 좀 흐른 거지만은, 그 10 얼마짜리, 그거를 19만 원짜리인가? 19만 5천 원짜리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다음에 또 15만원짜리는 12만원에 준다 그 하더라고요. 저 휴대폰 잘 아는 가게입니다. 잘 아는 가게인데, 그 휴대폰 가게에서는 저를 잘 알아요. 그런 거를 잘 안 쓴다고. 그래서 요번에 좀 그 자금이 좀 그 하는 바람에, 그래, 요거를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요거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같이 음성 테스트 중입니다, 여러분들. 음성을 어떻게 잘 나오면은 나중에 그, 제가, 그 채팅창에 음성이 좋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저 채팅글을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걸로 제가 방송을 하는 걸로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또 목소리가 또 한 분께서 또 잘 안 들린다 하는 바람에 오늘 당장에 제가 그래 휴대폰 단골집에 가서 제가 또 하나 또 제를 찔렀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제가 좀 편안하기 위해서 좀 생각대로 좀 해봤습니다. 집에 여기 옛날에 요거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여기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요 귀에서 이렇게 완전히 꽂아가지고 요 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습니다. 내려와서 한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되는데, 그래 그것도 있는데 그걸 지금 그것도 찾아본 게 없고, 그래서 오늘 헤매다가 안 돼서 제가 요걸 구입을 했거든요. 요거는 완전히 말 흐른 겁니다. 뭐 흐른 거면 뭐 임시꽃감이겠죠. 다음에는 자금이 좀 된다 하면은 제가 19만원짜리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바깥에서 이렇게 커피를 먹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람 소리는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 소리 지금 송중에는 그렇게 지금 바람이 많이 없거든요. 좀 부기는 부릅니다, 여러분들. 바람 소리는 많이 들어와요. 네, 여러분들 제가 내일 아침에는 제가 또 날만 같이 주면은 제가 낚시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낚시 방송을 또 해서, 그리고 뭐 또 이리저리 좋은 거림을 보여야 될 텐데, 원래 낚시는 그렇습니다.
낚시는 안될 때는 취급도 안 됩니다. 안될 때는 또안 되고, 물때를 또잘 맞춰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일은 저거 내가 좋아하는 물때입니다. 여섯물 지금 내 제일 좋아하는 물때거든요. 물때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원투 낚시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원투 낚시 해볼 거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뭉꿈치로 여러분들께 제가 좀 사가지고 뭉꿈치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아까 저기 먹방을 끝내고 나서 집에 가서 채비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뭉꿈치로 제가 좀 해가지고 하여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는데 뭐 잡히면 다이고 뭐. 이제는 뭐 이렇게 눈이 안 좋은 게 진짜 너무 제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답답한 거는 지금 현재 내가 영상에 오늘의 제목을 쓰고 이래야 되는데 제목 못 쓰는 거 여러분들 조금 예를 좀 해주십시오. 제목을 쓰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제목을 지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휴대폰에서 제가 제목이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조금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제목 쓰는 것도 좀 재미나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좋을 텐데 제가 그렇게 못하는 점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우, 또 제가 내일 날씨 걱정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최선을 다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저 응원을 주겠지만은, 저 역시 부담이 됩니다. 솔직하게. 저 역시. 저 혼자 나가서 낚시하는 것 같으면은 아무 부담이 안 되지요, 제가. 여러분들, 제가, 그거, 이래, 무슨, 이제, 밑밥을 깨고 찌낚시를 하는 당시 같으면, 그거 자체는 조금, 아무리 봐도, 이제, 한 늦가을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날씨를 좀 보여드릴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제 뭐 방패장에서다 했다든지 방패장 낚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이제 갯바위에서 여러분들께 또 다른 모습으로 제가 또 다른 채비로 또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김에 그 제가 낚시에 보면은 철마다 틀리게 됩니다. 지금은 현재 여러분들 초보인을 한해서 초보인들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영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낚시를 좀 하시는 분들은 저를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낚시 못하는 경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한편에 진짜 막 섬에서 보름씩 자고 그렇게 낚시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도 또뭐 낚시 대회에 나가서
연사 매듭도 낚시줄로 해봤고 옆에 있는 사람들 제가 내 수심 체크를 못 따라오도록 그렇게 또 많이 해봤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등수에는 그렇게 제가 뭐 재수업하려 그런가 등수에는 그렇게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참 이리저리 많이 좀 돌아다녀 봤죠. 낚시는 누구만큼은 좀 해봤습니다. 뭐 연도는 제가 바뀌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만큼 또 낚시 가이드를 해봤고요. 낚시 가이드를 해봤고 승선 가이드 그리고 또 제가 뭐 누타를 자랑을 하지만은 제가 이래저래 또 방송도 또 많이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또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뭐 제가 또 팽기다 그러는 소리 있겠죠, 그렇죠? 뭐 누구든지 다 팽기다 하는 소리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방송을 잘 알기 때문에 낚시 방송에서는 조회수가 제일 많게 됩니다. 여러분들 낚시로 낚시 콘텐츠로 영상을 해보게 된다면은 뭐 저 방송을 해보게 된다면은 진짜 낚시만큼 조회수 빨리 차는 거 없습니다. 조회수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특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콘텐츠 영상을 잡게 되면은 낚시 방송으로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또 뭐 꼭 낚시 방송 하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낚시에 대해서 지금부터 입문을 하신다 한다면은 꼭 낚시로 하시라 하는 게 아닙니다. 꼭 낚시로 하시라 그러는 게 아니고 낚시에 조금 좀 취미 생활이 있다 이란다면은 그냥 낚시 방송으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낚시 방송으로 다른 것보다 뭐 음악 방송 뭐 여러 가지 방송이 많잖아요. 그런 거는 낚시 방송인데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데 무엇이든지 오늘은 예를 들어서 뭐 감성돔을 잡아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우리 초보인들 하는 애에서는 생활 낚시라고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생활 낚시라고 좀 아무리 봐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로 그렇습니다. 무조건 해가지고 뭐 낚시 오늘 무슨 고기 잡는다 무슨 고기 잡는다 이런 하는 것보다만 그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거는 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정해놓고 할 때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낚시에 대해서 이제 좀 했다 막 한 2, 3년을 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제 어종을 한 어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죠. 이야기를 그렇게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완전히 뭐 초보인들이고 이런다면은 무조건 어종을 정해놓고 가지 마십시오. 방패장이다든지 가가지고, 뭔들이라도 잡는 모습,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하냐면은 이제 짧은 영상, 5분 단위, 10분 단위, 15분 단위 이런 식으로 또 영상을 해서 짧게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 방송을 또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짧은 영상은 낚시가 끝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시간 방송을 예를 들어서 1시간을 했다. 1시간 후에 마치고 나면 다시 방송을 완전히 끄고 다시 실시간 방송 쪽으로 하지 말고 카메라에서 지금 카메라에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한 5분 단위, 10분 단위 여러분들 잡는 모습을 또 보이면서 짧은 영상을 보게 해주는 게또 좋아요,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많이 해나왔거든요. 그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솔직하게 하나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린다면은, 할 수 있는 대로 무편집을 하십시오. 편집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 그 짧은 영상을 하라 그러는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편집을 다 하겠지만, 그 중에서 한 7편 이상은 그냥 그대로 사실 그대로 올려놓으십시오. 사실 그대로 올리고 한 3편 정도는 이제 편집을 하고 이래가지고 올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애가 이따가 이야기한 거 제가 저 경험담입니다. 그러면은 저 방송하는 데 자체에서도 여러분들의 다른 방송에 채팅을 외국 방송이라든지 그 방송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반면에 외국에서 참 영상이 너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그 반장님들이 거짓 없는 방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없는 방송. 그래서 거기 자체가 앞에도 내가 응답을 한번 했지 싶은데요. 앞에도 응답을 한번 했지 싶은데요. 무편집을 하고 앞에도 그래, 무편집을 하나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게 없는데 외국에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내 이름 같으면 내 이름 변명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전정민 씨는 진짜 너무 거짓없는 방송이다. 여러분들 저 방송에 찾아 들어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반장님들이. 그래서 저도 또 팬분들을 그렇게 또 만나봤고, 저에 대해서 또 편집대에서도 물어보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될수 있는 대로 무편집을 하라 그랬죠. 무편집을. 지금 이 자체 소리가 여러분들 잘 들립니까? 이 자체 소리가. 저는 지금 최대한 어저께 여러분들 제가 밤에 자는데 눈이 되게 간지럽더라고요. 여기 왼쪽 눈이거든요. 지금 여기 왼쪽 눈인데 그래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만졌는데 멋이 덩어리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덩어리가 굉장히 큰 덩어리가 여기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뭐 딱딱하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불 켜고 보려다가 막 잠이 너무 쏟아지는 바람에 어저께 너무 피곤하는 바람에 그대로 놔두고 그래 잤죠 제가. 오늘도 이 밤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제가 뭐 별거는 아니고 지금 요거 산 데서 요걸로 앞으로 이제 기획 끼고 제가 방송을 해볼 텐데 요거 때문에 지금 이 실시간 방송이 아니고 녹화 방송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테스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음성 소리가 얼마나 좋은가, 음성 소리가 좋다면은, 음성 소리가 괜찮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방송 보신다면은,
녹화 방송이지만 실시간 방송도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리가 괜찮다 하면은 채팅글을 좀 올려주십시오. 채팅글을 좀 올려주시고, 지금 현재 이렇게 뺏어 보이더랄까요? 자, 요겁니다. 자, 여기에 오늘 제가 휴대폰 단골집에 가서 물어본 게네. 19만원짜리가 있고, 예. 19만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5만원짜리가 있더라고요. 15만원짜리는 그 주인 아줌마가 매를 또 잘 알기 때문에 12만원까지는 해주겠다고 저희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19만원짜리는 그거는 뭐 가격대로 다 받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19만원짜리는 귀에 쏙 들어가는 거. 요런 거는 잘 흘러나가거든요. 잘 빠져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빠지고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깨지고 이러는데요. 그 앞에 집에 두 개나 가져, 요거까지 토탈 세 개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아마 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하나는 깨져서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아까 중에 저 먹방을 할 때 한 분께서 뭐 음성이 좀 작다 하는 소리를 그렇게 지적을 하는 바람에 뭐 지적이다 할 수는 없죠. 뭐 저를 위해서 또 이야기를 했으니까네. 그래서 내가 얼른 가서 휴대폰 가게 버튼 둘러서 요거를 하나 또 장만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다 해서. 그래, 앞으로 실시간 방송 때 여러분들 이거 자체를 실시간 방송 때 제가 한번 또 사용을 해보고, 여기 소리가 안 좋다 한다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여러분들이 저희 그 채팅창에 글을 좀 올려주십시오. 채팅창에. 그러면은 제가 또 다시 나눈 대로 제가 또 다른 조치를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저 구입을 한번 또 다른 종류로 구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19만원짜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집에 가서 또 밥을 또 먹어야겠고. 아까 전에 제가 아까 먹방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요거를 장만을 하고 요거를 사고 난 뒤에 제가 한숨 자고 일러 가지고 또 밥 먹고 지금 나와서 또 이렇게 녹화 방송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쨌든가 뭐 뇌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도 많이 하고 하려고 제가 이거를 구입을 했는데, 목소리가 어떻게 잘 나오면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가는가, 그래, 그런 거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비교를 한번 해봐 주시죠. 아까 저기 한 번은 전화 때문에 대화를 해봤는데, 음성이 너무 작게 나와서 음성을 조금 좀 줄여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음성을 다 하고 한께네 좀 크게 하서 하고 한께네 저 귀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자체 내용은 제가 실시간 제가 녹화 방송이지만은 실시간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방송은 여기까지만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낚시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